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서한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구교훈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그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그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뭐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 그걸 통해서 아주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이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그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그 갈등이 때때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